안녕하세요. ETC 게임입니다.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안티 스트레스라는 게임인데요. 요즘도 유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피젯 스피너 같은 그 단순한 그 심리적인 뭔가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게 한때 유행이었잖아요. 그런 거를 싹 다 모바일 게임으로 갖다 놓은 건데요. 이거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게임이 엄청 많아요. 솔직히 게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 다 해볼 수는 없고 뭐 하나씩 해보면서 일단 뭐 시간 될 때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. 바로 한번 해보죠. 일단 첫 번째 거, 이거는 뭘까요? 이런 약간 좀 나무 블럭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거 누를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뭔가 이렇게 심리적 안정으로 요, 아 들어갈 것 같은데 아우 모자라. 어, 얘는 되나? 잠깐만요. 이런 식으로. 어, 안 들어가네. 그러면 요거 두 개 치우고. 아, 좀 조금씩 모자르네. 뭐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임인 것 같고. 두 번째, 이거는 보자. 아, 그거 그 버튼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진짜로 있어야지 좀 그런 느낌이 와닿을 텐데, 어, 이렇게 그냥 터치식으로 하고 소리로만 하니까는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. 세 번째, 자 얘는 뭘까요? 연못인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꽃이 떠 있어요. 낙엽이고.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? 없어지면 새로 피고. 네 좋아요. 네 번째, 철공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. 근데 소리가 철공이 아니고 좀 알루미늄 속에 비어있는 그런 공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어, 소리가 조금 아쉽네요. 다섯 번째, 얘는 뭐지? 아 느낌이 뭐랄까 그 카펫 같은 거 이렇게 쓰다듬으면 일어나고 쓰다듬으면 좀 이렇게 가라앉고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얘는 뭐 그런 게 없네? 뭐 아무튼. 여섯 번째는 분필 같은데요. 아 칠판 낙사. 에이 근데 뭐랄까 칠판이 이렇게 좀 딜레이 있게 이렇게 써지지가 않잖아요. 바로 이렇게 슥 써져야 되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어쨌든 칠판에 그 분필 써지는 느낌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.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제가 손으로 느껴지진 않아요. 자 그 다음 이제 대나무인데요. 아 이거 약간 일본식풍 그런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소리 대나무 이런 모빌 같은 거 절 같은 데 가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얘는 뭘까요? 아까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인데 숫자가 있네요. 뭐 느낌이 숫자 맞추는 거겠죠? 어, 4번은 멀리 있네? 근데 이게 뭔가 자동적으로 그런 게 없고 완전히 지금 제가 수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뭐 아무튼 뭐 이런 게임이다. 아 그래요? 뭐 깼을 때 이게 갑자기 펑 하고 터진 거나 뭐 새로 나오는 건 모르겠고 뭐 아무튼. 그 다음에는 요 톱니바퀴 회전하라고 되어 있죠? 뭐 그래요? 반대로? 이거 제가 조립도 되나? 어 그건 안 되는 것 같네? 네 좋습니다. 그 다음에는 창문 같은데요. 그 겨울철이나 뭔가 좀 습기 찬데 가면은 이렇게 우리 창문 유리에 습기 찬 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어 보잖아요. 뭐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. 그 밑에는 뭐지? 오 온도. 이거 사우나 같은 느낌인데? 35도 하니까 이렇게 막 증기가 막 뿔뿔 나오죠? 밖에는 겨울인 것 같고 안에는 뭔가 사우나 같이 좀 아 오 온도가 높으니까는 바로바로 이렇게 복귀가 되는군요. 좋습니다. 이거는 좀 신기하네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안티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풀리진 않고요. 자 얘는 체중계 같은데요. 1 잠깐만 혹시 세게 누르면 되나? 뭔가 압력식 그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아 멀티터치가 되는구나. 네
다섯, 여섯, 일곱. 자, 일단 일곱 개 올렸고, 일곱 개까지밖에 안 되나?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아, 일곱 개. 뭐이 아이패드가 일곱 개까지밖에 터치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, 뭐 아무튼. 아, 이게 체중계가 7까지밖에 없구나. 네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그 뭐랄까요, 그 과학 실험에서 있는 그거잖아요.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는.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면은 물리 법칙이 막 어긋나겠죠. 꼬였나? 오, 꼬이는 것도 있구나. 지금 이거 꼬였잖아요, 그죠? 이렇게 하면은 더 꼬이고. 이런 식으로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금 엄청 많이 있거든요. 쭉쭉 해보죠. 얘는 뭘까요? 딱 봐도 이렇게 색 물들이는 게임 같죠? 이것도 따로 게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거는 요 게임 안에 게임으로 넣어버렸군요. 요거는 뭘까요? 아, 뭐 최면 거는 거야? 이렇게 빨리도 되네? 그렇습니다. 뭔가 착시 효과,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겠네요. 그 다음에는 얘는 그 약간 좀 뭐랄까요? 그 만득이라고 하나요? 그 안에 밀가루 같은 거 들어있는 거? 그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뭐 아주 그렇게 쫄깃하진 않은 것 같고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원조죠? 피젯 스피너. 이런 식으로. 오, 잘 도는데요. 오, 잘 멈추고. 이런 식으로. 네, 반대로도 되고. 네, 좋습니다. 얘는 뭘까요? 아, 그거. 끝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달려 있어가지고, 얘가 또 끈적이면은 이렇게 던졌을 때 이렇게 벽에 탁 달라붙잖아요? 그래가지고 뭐, 이렇게 카멜레온 혓바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놀았는데, 예, 이런 것도 있군요.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? 뭔가 레모네이드 같은 그런 건데, 얼음이 왔다 갔다 하네요? 이런 식으로 얼음 치우고, 얘 넣고, 와, 또 액체가 이렇게 새어 나오네? 이거 다 쏟아버릴 수 있나? 오, 다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나오나? 양이 줄어들고 있죠? 그래요. 뭐 이런 식으로 도는 그런 모드인 것 같고요. 다음. 여기 물고기가 있는데요. 어항, 아하. 이런 식으로 먹이 주고. 와, 도망가네. 뭐 흔히 이제 물멍이라고 하죠. 물 보고 멍 때리는 거. 뭐 그런 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다트. 이런 식으로 쏘면 되는 거겠죠? 아, 근데 이게 그 다트가 계속 꽂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초기화 되는군요. 이게 점수가 좀 매겨져야 재밌을 텐데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얘는 뭘까요? 아, 그 약간 지금 대기 화면에서 기울어져 있잖아요? 느낌이 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, 지금 들어볼 순 없으니까. 아무튼. 자, 그 다음에는 뭘까요? 아, 느낌이 그거다. 이것도 약간 일본 식품 그건데, 그 그릇, 철그릇 같은 거에 이렇게 나무로 때린 다음에 돌리면 소리가 울리잖아요? 이런 식으로 일단 소리를 내고, 이렇게 돌리면은, 뭐 차이가 있나? 잘 모르겠는데? 아무튼 그 다음에 지금 엄청 많이 있어요. 이거는 뽁뽁이죠? 에어캡 포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긁어서 터트릴 수도 있고, 이거 터트림 횟수겠죠? 네,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이거는 진짜로 손으로 이렇게 느껴봐야 좋은 건데, 네,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. 네, 그래요. 얘는, 아, 이게 그 진정한 쫀득이 같은데? 아까 전에 그공 3개로 했었는데, 이거는 큰거 하나로 돼 있네요. 아, 오오. 이런 식으로 멀티터치도 되고. 좋습니다. 얘는 뭐지? Ask question and shake. 아, 뭐, 기계를 좀 흔들어야 되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. 얘는 무슨 차트처럼 돼 있는데요. 아, 이렇게 소리 나는 악기구나.
약간 그 뭐랄까요? 오토마타? 그막그 이상한 음표 같은 거막 하는 거 있잖아요? 그거 느낌이 좀 나는군요. 좋습니다. 뭐 악기 연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얘는 뭐지? 스마일이 있는데 아 그 게임 중에서 캐릭터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임 있잖아요? 그거 생각이 좀 나는군요. 어, 멀티터치도 되고 혹시 이렇게 되나? 오 그러면 내 방향 네 개는 또 안 되네. 세 개 그럼? 이렇게 하고 어, 두 개밖에 안 되네. 오케이. 그 다음에 편지 어... 원티드 파란색에 빨간색 이렇게 하트 마크가 있는 건데 설마 이거 찾아보라는 건가? 어... 그래요? 이런 또 힐링하는 그런 게 있었나? 야 이거는 역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은데? 자 어디 있을까요 저거? 금방 나올 것 같은데? 설마 여기 뭉치있나? 아 그러면 또 엄청 걷어놔야 되는데? 자 이런 식으로 어 여기다 여기다 자 여기 여기 아하 찾으면 또 다음 걸로 요거 조금 재밌네요. 그 다음에 요거 뭘까요? 아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이런 거 보고 나면 막 눈 어지럽거든요. 예 네, 좋습니다. 얘는 뭐 딱 봐도 도자기 빚는 거겠죠? 예 네, 그래요 그렇죠? 이런 식으로 자기 모양에 맞게. 근데 이게 지금 확 변하지가 않네요. 이게 미세하게 살살 변합니다. 네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보죠. 뭐 딱 봐도 지퍼 같은데 1 2 3 오 이게 끝인가? 4 네 좋습니다. 여기까지 네 게임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안티 스트레스라는 게임 제목에 맞게 아주 다양하게 게임이 엄청 많은데요. 지금 제가 해본 것도 스크롤 보시면은 아주 일부잖아요. 3분의 1 정도 했나?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게임 안에 미니게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. 흔히 이제 뭐 힐링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뭐 피젯 스피너도 있고 뭐 우리 주변에서 아주 다양한 것들 버튼을 딸깍거린다든지 뭔가 촉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니면 사운드라든지 그런 다양한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게임 안에다가 아주 싹 다 몰아넣습니다. 어? 요거는 또 달고나 게임도 같이 있네? 얘는 뭐지 왜 부재되어 있지? 어 요거는 클릭 안 되고 요거는 좀 약간 미스 같은데?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풀렸냐 안 풀렸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실제로 손에 있어야지 뭔가 쪼물락거리고 눌러보고 그럴 텐데 재밌어 보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